아! 이름이 뭡니까? 양정섭입니다. 직이네요. 나이는 몇 살이에요? 나이요? 한 몇 살이죠? 나 27. 아, 25살입니다. 어, 좋네요. 예. 오늘 뭐 출렁이 가는데 느낌이 어떠세요?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. 거짓말 좀 하세요. 그 고래 상어 있잖아요. 그게 그렇게 크대요. 진짜 이게 살면서 본 것 중에 제일 크대, 청소가. 진짜요? 그 배보다 더 크대. 말이 돼? 고래 상어가? 제가 오늘 고래 상어 보러 갑니다. 딴 거 다 안 봐요. 고래 상어 찍고 오는 거예요. 윤동이를 단독으로 데려가기에는 윤동이 저만 보고 웃는 거밖에 못해요. 윤동이는 웃는 거밖에 못하고 창섭이는 그나마 말을 할 줄 알아요. 윤동아 미안해. 윤동이 지금 일어나서 준비 다 했을 텐데. 형. 어? 형 비시즌에 어? 뭐 올렸어요? 뭐 찍을 건지? 올렸지. 했어요? 어. 그럼 팬분들이 뭐라 했어요?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달라고 했는데 네. 못 찍었지. 이제 1월 달에 한국에서 네. 서울에서 가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오키나와에서 찍자고 말씀을 드렸지. 그래갖고 뭐 지금 찍는 거 알겠나? 어, 좋은 컨텐츠 같습니다. 좋은 컨텐츠일까? 그 오늘 가서 뭐 찍어봐야지 뭐. 한번 재밌게 놀아보시죠. 그래, 간발이 마셔 하자. 네. 이 녀석아. 한 명 더 내고 두 명에서 이 남자 둘이에서 뭐 유부남 하나랑 미혼이랑 출항이 수백번 가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? 아, 들어왔어. 자, 이게 추러미 티켓입니다. 네. 와, 집에 가고 싶네요, 벌써. 이 3층에는 이게 산호초로의 여행. 여행이죠? 저 연행을 딱, 아, 여기 있다. 고래상어. 이야. 쓰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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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나가자. 볼 거 없다. 눈 맞췄습니다, 애랑. 오. 오이, 오이. 오이, 오이. 고니치와. 고니치와. 스고이. 오, 우럭 스고이. 우럭이에요? 몰라? 그렇게 생겼는데, 약간. 우럭 아니야? 모르겠어. 패스. 네. 오, 우와. 우와, 밥 먹으러 간다. 쓰고. 야, 야, 먹어라, 먹어라. 먹어, 먹어. 오. 와, 쟤 진짜 못생겼다. 우와. 뭐 없어. 와, 이거 생겨봐라. 야, 피오라. 야, 오라, 오라, 일로 와. 피오라죠? 응수 쓰는 중. 뭐, 이 아쿠아리움의 이 초입 특성상 볼 게 없어요. 아, 이제 뭐, 표범 같은 바다뱀? 네. 물뱀? 시스네이크죠. 어, dangerous, hot, glow. 위험한 부위에. 다 표시해놨다 이 말이죠. 위험한 놈이네요. 이 빨간색 보니까 이 빨간색 위험한 뜻이랍니다. 저 뭐 잘 모르겠지만 뇌피셜이죠. 아니야, 여기 있잖아요. 데인저러스, 오, 하츠, 글로우, 빛난다고 자식아. 내 심장 고동이죠. 내 심장 고동 소리죠. 아, 얘는 다 독 있는 종류네요. 그런가 봐. 여기 있다. 어. 와, 고동이 이 사람이 고동이 고동. 얘한테 그냥 물리면 바로 직사 갑니다. 이게 찔리면은 가요. 직사 찔리면은 직사.
먹어요. 성게. 야, 이거는 뭐 독이 없어 찌면 죽겠는데? 어우. 어, 야, 독이 없어 찌면 죽겠다. 와, 얘도 뭐야? 얘는 서 있는데요? 오, 수게. 수고했네. 따따따단단따단단단단. 따따따단단따단단단. 따따따단단따단단단. 어, 소라게. 소라게. 소라게다. 얘는 많이 성장했네요. 그러니까. 저희 바닷가에서 봤던 그 하찮은 작은 소라게들이랑 차원이잖아. 해파리지. 해파랑 사진 한번 찍어줄게, 찾아서. V. 오케이, 패스. 갑오징어의 요람입니다. 갑오징어의 요람. 맛있겠다. 장어, 장어라고 합니다. 정원 장어를 이게 땅에 막 박혀갖고 막 반갑다. 지민. 응? 뭐야? 부메랑. 와, 얘 뭔데 이거? 모르겠어요. 이거 뭐냐? 어, 얘 완전 심해형 아니에요 완전? 카니. 이야, 인사해줍니다 이거. 와, 이거 해파리인가? 이건 뭔지 아시는 분?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딴딴딴. 아, 이제. 어, 야. 그곳이죠? 다 왔습니다, 이제. 고래상어. 여기,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오. 와. 우와. 벽을 막 빔. 와, 빔. 시작하다, 여기는. 어, 고래상어. 우와. 봐봐. 야. 이게 커? 그닥 괜찮아. 오, 씨. 진짜 크네요. 와, 맞죠? 고래상어. 오키나와. 고래상어 존재를 어떻게 알았냐면 어렸을 때 다큐 보다가 알게 됐는데 세상에 제일 크대요. 와, 거울이 봐. 어떻게 저리 크냐? 그러니까요. 이게 뭔가 가짜를 보는 것 같아요, 지금. 영상 틀어놓은 것 같아요. 왔다, 왔다. 데카이. 와, 에이. 기가 막힌데요? 어, 우와, 줘봐봐. 마치 바다를 옮겨놓은 듯한. 그니까. 이건. 와, 진짜 저렇게 클 줄 몰랐네. 얘기 보여줄게요. 야. 우와. 볼 때마다 놀랍네. 그니까. 뭐요? 밑에 두 명? 저 그거잖아, 빨판 상어. 아까 봤던 거, 빨판 상어. 우와. 우와. 이렇게. 진짜 크다. 그냥 이거 올리지 말고 우리끼리 좋게 봅시다. 뭐 할 게 없어요. 이게 여기 있는 와인은 당사자만 좋은 거지.
이 사람들 보면은 뭐야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은데. 저도 쳐서 믿어해. 그냥 다 잘해서. 이랬어요. 와, 이거 좁은데? 너무 좁은데요? 500엔? 피디님 뒤에서 한번 찍어줘요. 멀리서. 이거 봐요. 말씀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결과물로 보내. 가오노 오키사오 조세시리 클라스 준비가 됩니다. 아 진짜 왜 이래 진짜. 아 참 부럽네요. 와 그 진짜 커요. 진짜 그냥 와 크다 말고 와 진짜 크다. 와 이렇게 커도 되나? 근데 사진으로 커요. 보는 것보다. 네. 훨씬 큰 것 같아요. 진짜 훨씬 커요. 이거 직접 보셔야 돼요. 다들 이 유튜브 뭐 이런 걸로 보면은 감흥이 없어 보여요. 근데 실제 진짜 커요. 내 차 대게 음악 왼쪽인 것 같은데? 아니 오른쪽인가? 중앙 광대에 하나 찍어줘요.